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네 명을 한꺼번에, 아, 세 명이네요. 아,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처음으로 제 채널에서 세 명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각자 먼저 한 분씩 소개를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영문 에디터로, 네,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한영과 19기 김지호입니다. 저는 현재 기획재정부 재정협력정책과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광민지라고 합니다. 저도 한영과 19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한영과 19기 졸업생이고요. 김현중입니다. 그 해양수산부 그 산하에 있는 그 연구 그 재단법인이죠. 네, 연구기관에서 제가 그 영문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다 서울외대 19기시고 그 졸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가요? 저희 셋 다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다 친하셨던 거예요? 아, 저희 친한 거 맞죠? 우리 친한 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첫 직장이 통대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세종시잖아요. 어떻게 세종시에 취업을 하시게 됐는지 누구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취업하시는 취업하신 순서대로? 아, 네. 저는 1학년 2학기부터 매일 나라 일터에서 통역사, 에디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검색을 해서 공고가 어디 나는지를 봤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기재부가 제 꿈의 직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재부를 쳐봤고, 그래서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하. 네, 저는 사실 2학년 2학기 학교를 다니던 중에 동기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조기 취업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조기 취업에 대한 학교 다니던 중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동기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먼저들 가는 거 보니까 또 공부가 또 매우 힘들기도 했고. 네. 아,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볼까. 네, 뭐 경험 삼아서 어차피 나중에 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뭐 면접을 어디서든 봐야 될 텐데 마침 또 찾아보니까 또 과기정통부 그 지원 공고가 있길래 정말 시험 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졸업 전에요? 네, 저는 2학년 2학기에 네. 취업을 해서 네, 졸업 시험 보기 2주 전에 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지 쌤은 그보다 더 전에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는 2학년 2학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약간 레전드예요, 19기에? 아, 네. 1호입니다. 아, 1호 취업자. 네, 1호 취업자인데 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했어야 됐네요. 네. 아,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는 사실 권민지 에디터님께서 저희 선배님이시죠. 그 먼저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네, 나가시고 제가 그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광민지 에디터님께서 나가실 때 저에게 그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기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근데 그때는 한 두 달짜리 그 파견직이었거든요. 두 달 동안 다녀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또 한 5월쯤에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공채를. 그래서 아, 지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운이 좋게도 공채에서 돼가지고 이제 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민지랑 친했던 네. 덕분에 이런 좋은 회사도 알게 됐고, 그렇죠. 동기분들과 네. 관계 잘 쌓으시면 네.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네. 네. 우리 업무일수록, 우리 이런 일일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네, 그런 맞습니다. 산 증인이시네요. 그럼 금방 민지쌤 말씀하신 그 우리 통역사들이 많이 가는 채용 정보 사이트가 아까 뭐라고 하셨던가요? 나라 일터입니다. 보통 통역사라고 하면은 잘 나오지 않고 에디터라고 쳐야지만 정부기관, 정부부처와 관련된 공고들이 뜨니까. 세종시가 당연히 이제 연고가 없을 거란 말이죠, 세 분 다. 어떻게 이 세종시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태어난 곳이 대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그 처음에 두 달짜리 프로젝트도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어차피 집이 대전이니까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정부 부처 쪽에서 일을 해보는 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로망 비슷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종시에 딱 처음에 왔을 때 그 정부
컴플렉스라고 해요. 가브먼트 컴플렉스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저기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어차피 원래 본가가 그 경남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서울에 뭐 연고가 없고 아. 그래서 사실 뭐 전국 어디를 가든지 저는 뭐 크게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 취업하기 몇 달 전에 우연히 또 어떤 그 일을 하다가 그 세종시를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와 여기 정말 너무 좋다. 앞으로 이런 곳에 와서 나도 좀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아. 아, 너무 좋겠다. 네. 그런 막연한 생각만 했었지 막상 몇 달 후에 제가 실제로 예, 여기 오게 될 줄은 예, 그때는 몰랐죠. 그렇겠죠. 기재부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제 기재부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종이 저의 유일한 꿈의 도시였고. 왜 기재부가 꿈의 직장이었어요? 대학원 때 이제 저희 학교에 주제심화라고 노부경 교수님이 네네네. 하시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 때부터 경제나 금융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됐어요. 1학년 때부터 저는 교수님한테 계속 저는 기재부를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꿈을 키워오다가 이제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고 교수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렸더니 역시 꿈은 이루어지는군요. 아, 이런 식으로 아, 또 이제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예. 너무 뿌듯했습니다. 각자 학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교육학. 영어교육학. 전 경영학. 저는 국제지역학이랑 아. 경제학 복수 전공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곳이 뭐 경영학은 좀 그렇겠지만 사실 학부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게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교육학, 영어교육학이라는 게 어딜 가도 뭐 제가 교육부의 에디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연관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아, 네. 뭐 새로운 걸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좀 이렇게 매일매일 좀 새롭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영문학과를 전공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재부를 갔다 그러면 전혀 경제 분야에 제가 저는 문외한이랄 거란 말이에요. 문외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런 지식이 없는데 통번역사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분야에 뭐 생초보인 거를 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치가 많이 높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공부 자료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분도 계시고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사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분이 뭐 지금까지 뭐 전임 에디터들이 번역했던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걸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공부를 한 한 달 동안은 일보다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전문 지식도 많이 쌓고 그리고 좀 어려울 때마다 선배님 강민지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통대 때는 그 의외로 제가 학부 때 했던 전공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국제 정치나 뭐 경제 관련해서 통역할 일도 많다 보니까 뭐 스터디를 할 때라든지 뭐 시험에서도 그런 관련 주제가 나올 때도 많고 해서 생전 처음으로 아, 내 전공이 뭔가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가 통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입사를 또 과기정통부에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좀 넓은 주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이게 과학, 기술, 정보와 통신 전문적으로 너무 그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조금 두루두루 이렇게 과학 기술 그리고 정보 통신계 네.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그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가면서 네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재정 정책 협력과이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다루는데 저는 아무리 경제 금융을 좋아했다고 해도 거시 경제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지 재정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 못했어요. 근데 2차 인터뷰에서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의 대표가 되어서 외국인에게 한국의 재정을 설명해봐라 영어로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재정에 대해서 아예 모르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재정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이 중요한 게 내가 이만큼 영어를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이제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전공이 연관되지 않아도 통역사로서의 자질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시 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 혼자 살고 계시죠? 네. 예. 힘든 건 없어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MBTI 제가 I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이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놀라시는 거 같은데 I거든요. 이내별도 제가 I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집에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실 저는 그 새 걸 좋아해요. 새 거. 항상 새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다 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새 거인 게 너무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첫 뭐 입주라든지 뭐 지금 사는 집은 첫 입주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저희 그 19기가 그 개인실 저희 처음으로 썼잖아요. 아, 그때, 캐럴. 예, 캐럴. 예, 네.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저는 사는데 크게 뭐 예, 불만도 없고 저는 이렇게 좀 깨끗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도시 인프라가 좋아서 네. 맛집도 다 모여 있고 뭐 그 대중교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네.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세종이 참 혼자 운동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뭐 복싱장이랑 탁구장만 있으면 네. 네, 어딜 가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세종에는 참 그 운동을 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세 분이서 혹시 같이 스터디 같은 거 하셨어요? 하세요? 네네, 저희는 했었어요. 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했었고 예. 아, 여기 와가지고 취업하고 와가지고 와가지고도 했었어요. 네, 와가지고 몇 번 네. 그냥 만나서 네. 좀 정보도 교환하고 스터디도 좀 하고 네. 근데 뭐 자주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하고 좀 달라지죠? 아무래도 이제 네, 일을 치다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직장에서 통역 비중이 높은지 번역 비중이 높은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통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더라도 이제 말씀 자료라고 연설문을 번역하는 건데 그걸 번역해서 이제 출장 때 가져가서 그걸 바탕으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통역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부처마다 좀 상당히 그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는 뭐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는 통역이 거의 없고 거의 뭐 번역이 다 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가 지금 있는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어제도 그 회의 통역 2개 들어갔고 네.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서 네, 또 회의 통역하고 네. 그 세종에 내려왔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늘 그 회의 통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하셨을 때 거의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뭐 해외 출장이 좀 많나요? 네, 많은 편입니다. 저는 네. 당장 3월에 그 캄보디아, 파리, 필리핀 이렇게 세 개가 잡혀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네, 네 번 네 출장을 갔었고요, 해외 출장을. 그런데 그 제가 있는 부서는 출장이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네, 다른 과의 그 에디터님들은 저보다 네 훨씬 더 많이 네, 나가시고요. 올해에는 출장이 작년보다 조금 많이 늘어나서 올해 1월에 프랑스 그리고 미국 출장을 갔다 왔고 2월 말에는 또 인도 출장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네. 네, 3월에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를 4월부터 일을 했는데 호주 한 번 그리고 영국 한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IMO라는 국제회사기구라는 그 국제기구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회의가 있으면은 이제 가끔 따라갈 때도 있고 뭐 수행 통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호주나 뭐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 양자회담을 하면은 그걸 또 따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그 싱가포르 양자회담을 했는데 한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를 가지 못했네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제가 싱가포르를 갈 것 같고 인하우스 취업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해양 쪽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처음 들어와서 했던 게 좀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선박에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투색총 이런 게 막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거를 막 번역해가지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좀 넓은 범위의 그런 회사 쪽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 이렇게 첨단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집단이나 국가 간의 그런 좀 이익 그런 것도 막 되게 첨예하게 그 정책 개발할 때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또 겪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국제 회사기구 가가지고 그 플래너리 미팅이라고 해서 그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 본회의를 들어갔을 때 그 회원국이 175개국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발언하는 거나 그런 것도 막 보면서 재밌게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아, 저, 아, 저 너무 막, 막, 말, 말 생각해야 하나? 아니, 아니, 아니. 외워왔지, 외워왔지. 아니, 나 지금 직선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 소매하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자, 인하우스, 특히 정부기관 인하우스로서 생존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적극성. 적극성. 네. 적극성이 통역사로서는 네.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과장님이 네. 따로 저를 부르셔서 그 3월에 차관님 중요한 통역 출장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건데 약간 네가 할 수 있냐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리인데 확실히 말해라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진짜 0.1초도 고민하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거기서 잠깐이라도 머뭇거리면 다른 에디터한테 이 출장이 넘어갈 수 있어요. 네네. 과장님의 권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기회가 올 때마다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적극성에 적극 동감합니다. 네. 통역사는 사실 저도 경력이 되게 짧지만 네, 통역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관급, 차관급 이런 그 고위급 회의에 들어가서 네, 통역을 한다는 게 때로는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부담, 긴장을 좀 즐길 줄 알아야 그 직장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인드 팀에 쓸모 있는 존재, 나는 이 팀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팀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그런 걸 좀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좀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통역을 네, 절대 뭐 빼지 않고, 무슨 통역이든 다 제가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네, 이런 적극성 있으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과장님이 보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좀 다른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집단이고 조직이다 보니까 좀 사회생활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통역 실력도 중요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통역만 잘한다고 다 이렇게 이뻐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뭐 통역이나 번역을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실 이 두 분보다도 잘 못하는데 제가 여기서 사회생활 좀 잘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은 이 두 분보다 잘한다고. 예. 예. 그래서 저희 총무입니다. 그래서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했어요. 제가 지금도 회사에서 막 도시락 총무하고 있고, 막 이게 뭐 통역사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같은 것도 그냥 뭐 주면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회식 같은 것도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해서 참여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빼고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뭐 예. 집 나르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아, 저 시키시라고 하고 우선은 이렇게 하고 그러한 좀 사회생활 같은 게 있으면은 토역하다가 좀 못해도 저 친구 괜찮은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애는 착해. 이런 네, 애는 착혀. 그 충청도 말했죠. 애는 착혀. 네, 그런 거 제가 뭐 일례로 저번에 그 양자회담을 한번 했었는데요. 때 한번 용어를 제가 숙지를 못하고 가가지고 한번 통역을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그냥 아 용어 좀 많이 외워야겠네 하고서는 끝났습니다. 아무런 뭐 질타와 비난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같이 술도 마시고 짐도 날라주고 아 제가 들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네, 제가 그런 것도 사회생활 일부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다시 통대로 돌아간다 하면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스터디를 하거나 좀 공부를 할 때 너무 좋은 발음만 듣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 잉글리시만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5개국이라고 했잖아요. 회원국이 어짜 일본 영어도 들어야 되고 뭐 중국 영어도 들어야 되고 막 포르투갈 영어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막 처음에는 너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아시죠? 그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발음이 비슷해서 좀 우리가 듣기에 이해 못해도 자기네끼리 잘 이해해요.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얘기 잘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대화를 못하면은 아니면 뭐 통역을 못해주면은 전 실력 없는 통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발음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통역이나 번역 공부는 통대 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함보다는 언어적인 소양이랑 또 통역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돌아간다면 영어 원서를 조금 더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읽으려고 해도 읽다가 일 생각하다 보면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언어적인 소양을 쌓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소양이라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통역 같은 경우 통역보다는 조금 더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문학을 읽으면서 그 언어를 영어를 충분히 즐기고 좀 더 맛볼 수 있는 깊이 있게 언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대 다니면서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지금이 네. 더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진짜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했던 연습했던 그런 세팅의 통역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통역 실력은 정말 스킬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영어 실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사실 통역 좀 못해도 영어 실력이 좋으면은 뭐 다 알아듣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말만 해주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통역 실력 늘리는 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영어 실력을 더 늘리는 게 좀 실전에서는 학교 다닐 때는 뭐 4분, 5분 길이의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길게 할 일은 거의 없고 네, 길어봤자 한 1분에서 끊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통역사들을 뭐 배려해주는 연사들이 뭐 대부분이어서 가끔가다가 진짜 길게 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문장을 또 짧게 짧게 끊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발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 노트 테이킹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노트 테이킹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 메모리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네, 연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네. 치고 들어가는 그런 그 순발력을 갖추는 연습이 아마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하면서 좌절했던 적은 없어요? 그 양자회담을 하는데 용어를 몰라서 통역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랑 같이 계시는 분들은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만 모르고 통역사가 모르고 다른 분들이 알고 있고 네. 다른 분들은 서로 이거 어떻게 할래 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받아 있었고 나중에 그걸 제가 확인했고 그때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 열심히 해야겠다. 네. 좀 더 공부 많이 해야겠다. 네. 그때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좀 극복했습니까? 심리적으로? 아, 뭐 심리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좀 시간 좀 또 시간이 또 약이잖아요. 네. 저 아까 지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발력 때문에 좌절한 적은 좀 있습니다. 통역 네. 같은 경우는 전공이고 스킬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통역이 끝나고 뭐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전보다는 확실히 교포분 사무관님 중에서 교포분들이나. 네. 유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려하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좀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사실 현중님이랑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네, 미국 출장 중에 저희 출장단이 장관님을 모시고 그 IBM의 뭐 연구소를 방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양자 컴퓨터 뭐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미국의 브룩헤이븐 그 공립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그 중이온 충돌기 무슨 가속기 네. 이런 정말 말 만들어도 힘든데 엄청 큰 스케일의 정말 딱 봐도 엄청 복잡하게 생긴 그런 진짜 거대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계들을 앞두고 그 미국 측에서 이거는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그런 기계다. 이게 무슨 일을 하고 막 그런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그런 내용을 저보다 저희 장관님께서 훨씬 더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저희 장관님께서는 네, 석학이시거든요. 정말 이제 유명한 그 반도체 분야의 그 1인자이시고 또 학구열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시다 보니까 네, 알아듣는 걸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때 그럴 때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면 정말 통역사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네, 그래도 나도 적어도 출장을 갈 때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전문성이 필요하겠구나. 네. 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람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언제 내가 일을 참 하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사실 결과물로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가 전해준 서한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눠서 이번에 뭐 MOU를 체결한다거나 그러한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아 내가 그래도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 특히 통역 번역은 칭찬이 조금 박하기도 해서 칭찬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문제 없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틀리게 통역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그것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잘했다 이렇게 뭐 칭찬 듣는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말씀이세요? 잘했다기보다는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듣고 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에이터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네. 아 이번에 토요 아 완전 잘하셨는데요. 이런 말은 거의 저는 종종 듣는데 너무 그래요? 너무 기분 좋고 힘이 나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분보다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나겠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칭찬이 되게 후하기도 하고 네 제가 좋은 분들을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좀 듣는 것 같아요. 그 직접 그 자리에서 안 들어도 나중에 이제 사무관님 오셔서 토요일 되게 잘하신다면서요. 그때 고생하셨다면서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네. 좋은 말이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호쌤이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국제협력관이 있거든요. 국제협력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어떤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에 있어서 그 협력을 도모할 때 제가 그 과정에서 아주 조그만 역할이라도 한다는 것이 딱 느껴질 때 네, 그때 뭔가 참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회담장에 들어가면 그 우리나라 국기하고 태극기하고 또 상대국 국기가 늘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뭔가 가슴이 막 뿌듯해지고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걸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 특히나 그게 가장 좀 컸을 때가 작년 4월 달에 그 윤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국빈 방문을 가셨을 때 저희 부처 차원에서 그 백악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 백악관에서 또 그 회담이 있어서 또 제가 동력으로 따라갔었는데 그때 백악관 그 벽에 정말 초대형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있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가슴 속에 그 차오르는 그런 그 국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 참 너무 보람차고 좋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저희가 그 정부랑 일을 하니까 가끔 기사가 잘 난단 말이죠. 네. 기사에 제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전문 용어로 묻어 나온다 하거든요. 묻어 나온다. 자, 뭐 체력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는 뭐 어떻게 하세요? 저도 아침에 수영하고 저녁에는 필라테스 하고 운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운동은 진짜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아요? 이쪽에 인프라가? 시설이 너무 좋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거라서 좋겠네요. 아, 너무 좋죠. 자, 6만원 맞나요? 5만 8천원. 지호쌤은요? 저는 사실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점심시간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점심을 되게 빨리 먹고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수금은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그 자유수영 바로 또 근처에 그 정부 청사 그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수영을 하고 또 저녁에는 그 탁구장 그리고 복싱장을 갑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통역도 통역이고 번역도 번역이지만 이 회사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지식도 쌓고 좀 이렇게 이 필드에서 경험을 또 많이 쌓고 하다가 이제 연구직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현중님이랑 비슷한데요. 저는 항상 통번역이 너무 좋지만 조금 실무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파고 싶기도 해서 아마 이 경제나 재정적으로 대학원 석사를 하나 더 따고 그 후에 통번역은 그냥 제 능력 중에 하나로 이제 베이스가 되고 그 후로 실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향후 계획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앞으로 1년 후에 당장 뭐 다다음 달에 어디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지금 과기정통부에 지금 계약직으로 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또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저 같은 전연차 통역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장 통역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역은 결국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더 늘어나니까요. 자, 오늘 저는 후배들과 그리고 또 동료 앞으로 이제 동료가 될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아무 말씀이나 좋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누구부터? 네. 경제 금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어카운팅 공부하세요. 사실 제가 정부 부처에 와서 통역사로 일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항상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예전에 사기업 다닐 때는 아침 출근길이 너무나도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예, 요즘은 출근 때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지금 통대 뭐 다니시는 분들도 네, 가치를 경제적인 것보다 좀 더 다른 것에 네, 두신다면 네, 정부 부처도 한번 정말 긍정적으로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MBTI 아이다. 새 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세종으로 오세요. 세종 절대 재미없지 않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네, 오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충주 사무관을 능가하실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는 우리 오늘 나오신 선생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